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7년간 관리자 임금은 65% 올랐지만 서비스 종사자는 3.5%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기업 부장급 이상 고위직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 종사자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격차가 커졌습니다. 관리자는 월 급여액이 2009년 429만 원에서 지난해 707만 원으로 서비스 종사자는 월 161만 원에서 월 167만 원으로 올라 관리자와 서비스 종사자 간 임금 격차는 2009년 2.7배에서 지난해 4.2배로 벌어졌습니다.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자 임금이 증가한 배경에는 기업 등이 조직을 축소하며 조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하위직 관리자들이 줄어서 평균이 올라간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.